골골백세라고 하는 지름길인 골절이나 당뇨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절과 당뇨를 한 번에 잡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뭘까요? 알아야 됩니다. 네, 바로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특히 골절은 근육이 충분하면 이 골절 사고를 미리 막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이 석고판을 우리의 뼈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스펀지를 근육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근육이 충분한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 뼈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을 받아도 멀쩡하죠. 네, 우리의 뼈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근육이 줄어든 이렇게 근 감소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벌써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똑같이 제가 충격을 한번 줘볼 건데요. 네. 정말 그런가요? 저게 내 뼈라면. 갑자기 다 쓰러졌네. 네. 그렇죠. 네, 같은 충격에도 무섭네요. 이렇게 우리의 뼈는 완전히 부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육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강한 충격을 흡수해서 우리의 뼈를 보호하는 건데요. 근육이 줄어들면서 뼈에 쉽게 충격이 전달되면서 이렇게 골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렴이라든가 욕창 같은 전신 질환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근육이 충분하면 골절을 막을 수 있다.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당뇨는 무슨 관계인가요? 예, 이 근육이 충분하면 이 당뇨를 막을 수 있는 이유도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앞에 스펀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스펀지를 근육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빨간 물 보이시죠? 예. 빨간 물을 혈당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근육은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처리하는 가장 큰 기관인데요. 자, 볼까요? 근육이 충분할 때입니다. 네. 수가 돼도 뭐. 근육이 딱 막아주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충분하네요, 일단 근육이. 이렇게 근육이 충분한 상태에서는요, 이 혈당을 모두 흡수해서 처리해버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근육량이 이렇게 적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볼까요? 자, 혈당을 이렇게 충분히 혈당이 근육을 있을까요? 다 적시고도 남아서 옆에 맞습니다. 아유. 그냥 절였네. 네, 완전 절여서 그냥. 맞습니다. 이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이 혈당은요, 결국에는 이제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당연히 이제 혈당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혈관도 망가뜨리고 당뇨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근육이 적은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 발병 위험이 3.9배나 높다고 합니다.